자, 그리고 다른 글입니다. 육체를 벗어나고 싶다. 육체를 벗어나고 싶다. 2006년 1월 27일 새벽 2시 10분. 육체를 벗어나고 싶다. 육체를 벗어나되 잠시나마 삶을 느끼고 싶다. 육체를 벗어나 영혼 상태가 되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 영혼이 되면 어디로 떠돌아 다닐지 나도 잘 모르겠고, 영혼이 되면 인간 세계 때의 기억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가 죽으면 영혼이 되면 인간 세계에서 했던 것처럼 TV도 보고 여행도 하고 육체가 있었기에 불가능했던 것들을 해보고 싶다. 하늘도 마음껏 날아다닐 거고, 심장의 소리 때문에 집중 못한 사색도 즐길 거고, 이거는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일단 써있는 거니까 말할게요. 여자 치마 속도 들어갔다 갈 거고, 내가 아는 사람들의 사생활도 몰래 엿볼 것이고, 어디론지 마음대로 갈 것이고, 내가 꿈꾸는 생활을 마음대로 할 것이다. Dreams come true. SES는 이렇게 외치지 않았는가. 꿈은 이루어진다. 소망은 이루어지는 법. 꿈꾸는 생활을 할 것이다. 네버랜드 같은 곳일 것이다. 마치 지금까지 인간 세계에 살아온 삶은 잠시 악몽이었던 것처럼. 해맑게 웃으면서 아무 걱정 없는 어린 아이 상태로 돌아가서 나는 웃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이 육체를 버려야 한다. 이 쓸모없고 나약한 육체. 육체 때문에 영혼이 썩어가고 있다. 육체 고통으로 영혼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 육체를 버릴 것이다. 나랑 같이 육체를 버리고 싶은 사람은 나에게 연락하도록. 2006년 3월 2일. 그가 죽기 며칠 전의 글입니다. 17시 20분에 남긴 글이에요. 자살 사이트. 자살 사이트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의 이메일 주소로 같이 동반 자살해요. 연락 기다릴게요. 라고 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답장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자살을 하려고 하나 궁금하기에 싸이월드에서 그 사람들의 이메일 주소로 싸이를 찾아내어 방문했다. 싸이월드에 들어가서 싸이를 보는데 이 사람의 메인 글이 이제 다 끝났어요. 점점 이라고 써져 있었고 메인 사진은 울고 있는 여자 사진이었다. 난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 사진을 보았다. 여자였다. 부산 사람인 것 같았고 겉보기에는 활기차고 털털하고 남자 애들이랑 잘 어울려 노는 것 같은 여자 같아 보였다. 그 사람의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구경했는데 사진 밑에 댓글들이 뭔가 이상했다. 댓글의 내용을 보자면 왜 그런 짓을 했니? 우린 영원한 친구야. 그곳에 가서도 행복해야 해? 라는 댓글이었다. 순간 나는 뭔가 낌새가 이상함을 느꼈다. 아, 씨발. 이 여자 자살했구나. 당장 자살임을 확인해 보려고 그 사람 방명록 글들을 보았다. 아, 역시 자살이었다. 방명록에는 그 여자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글들이 수두룩했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들이었다. 아씨, 난 이러려는 게 아닌데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 내가 메일로 동반 자살합시다라고 보냈으니 두 번 죽이는 짓이었다. 그 사람에게 너무 미안했다. 그리고 그 여자의 가족들이 그 여자의 싸이월드 비밀을 알아내어 그 여자 대신 관리해주는 것 같았다. 아, 이런 위기다. 그 여자의 가족들이 그 여자의 싸이월드를 대신 관리해주고 있으니 내가 그 여자에게 보낸 자살합시다라는 메일을 그 여자 가족들이 보게 된다면 가족들에겐 또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잘못하다간 내가 그 여자의 자살에 관여했다는 죄가 생길 수 있었다. 아, 난 위기를 느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메일로 이렇게 보냈다. 아, 저는 자살 방지를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 같이 동반 자살하자고 메일을 보내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까 연구하기 위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휴. 그렇게 메일을 보냈으니 그 여자의 가족이 내가 동반 자살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안 들겠지.
그래도 뭔가 믿었지 않아서 내가 동반 자살합시다라고 보낸 사람들로부터의 이메일을 수신을 전부 다 거부 설정을 해놓았다. 이러면 그 여자 가족한테 항의 메일도 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난 불안하다. 혹시나 그 여자의 가족들에게 연락이 올까봐. 하지만 난 그 여자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미안하다. 이미 죽어버린 사람에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동반 자살합시다 라고 메일을 보냈으니 죽은 사람을 또 죽이는 짓이 되었다. 그 여자의 싸이의 배경음악은 나윤권의 기대였다. 아씨, 노래가 슬프다.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온다.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자살을 실천한다는 거, 뭔가 행동에 옮기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그런데 나는 실천할 용기도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반 자살을 하자고 메일을 보냈고 또 그 여자를 또 죽여버린 짓이 된 것이다. 난 정말 용기 없는 놈이다. 죽으려고 하는 놈이 같이 동반 자살하자는 이메일을 보내고 후회를 하면서 혹시 나에게 그 여자들의 가족들이 연락 오지 않을까 하고 덜덜 떨고나 있으니, 그리고 벌써 죽으려고 생각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난 아직 살아있다. 난 용기가 없다. 그 여자에게 너무 미안하다. 이미 죽은 사람을 내가 또 죽이려고 했으니. 3월 10일 21시 57분에 올린 글입니다.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월 10일 날 이 분이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싸를 1년 정도 해봤어. 난 중학교 때 아웃사이더라는 걸 처음 경험했어. 지금은 아싸라기보다는 은둔이한 외톨이에 가깝지. 내가 중학교 때 다니던 학원은 특목고 입시학원이었어. 때문에 하루 종일 공부만 해야 했지. 방학 때도 12시간씩 학원에서 수업했어. 그 때문에 점심도 학원에서, 저녁도 학원에서 먹었어. 난 친구가 없었어. 한 반에 정원이 25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말하는 애들은 3명. 말만 해봤지 친하게 지내진 않았어. 그 때문에 그 때문에 나는 점심도 혼자 먹고 저녁도 혼자 먹었지. 혼자 먹어야 하니까 쪽팔리지 않게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빨리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두 개를 사서 화장실에서 몰래 먹었어. 화장실에서 먹는 게 추하다고 느껴져서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도 바깥에 나가서 코트 주머니에 삼각김밥을 넣고 산책하면서 사람들 없을 때마다 손으로 조금씩 조금씩 뜯어 먹었어. 그렇게 1년이란 세월을 보냈어. 그리고 글을 쓰는 거 보면 여러분 굉장히 글을 잘 쓰고 일목요연하고 되게 똑똑하죠. 그 특목고를 다녔던 과에서 공부를 하니까 어쨌든 두 번째입니다. 이게 형이 있어 고맙다 1이 있었고 형이 있어 고맙다 2가 있었는데 형이 있어 고맙다 저는 2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3월 10일 21시 57분에 쓴 글입니다. 같은 시간에 쓴 글이에요. 방금 전 글이랑. 형이 있어 고맙다 2. 난 형이 있어서 잘 지냈어. 초등학교 때는 나도 엄청 활발하고 여자애들이랑 이야기도 잘하고 거의 사귀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어. 뭐 그래봤자 초등이 하는 짓에 불과하겠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사춘기라는 열병에 걸렸는지 순수함을 잃었어. 아이들은 친구도 골라 사귀고 언제나 서로를 견제하기 바빴지. 나는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 난 그냥 찌질이었어. 어떤 아이에게는 못 살게 굴고 어떤 아이에게는 무조건 복종했어. 그래, 난 찌질이었어. 아이들이 나 못 살게 굴어도 형이 있어서 형이 그놈들한테 훈계하면 나한테 찍소리도 못했거든. 근데 형이 지금 내 곁에 없다. 점점.
왜냐하면 이때 형이 기숙학원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이 글인데 이 글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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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되게 아파요. 이것도 같은 날 쓴 거고 방금 쓴 글보다 조금 뒤에 쓴 글이에요. 2006년 3월 10일 똑같은 날짜지만 시간은 22시 21분. 이건 정말 아니었어. 쪽팔렸어. 내가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며 집에서 처박혀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있을 때 엄마가 내게 말했어. 너희 예전 중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로 연락 왔다? 응? 왜 연락 온 건데? 너 지금 잘 지내냐고. 그리고 자기가 중학교 때 너무 널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연락 왔어. 아, 그때 안구에 습기 차려다 말았어. 내 중학교 담임 선생님은 싸가지 없고 숙련도도 낮고 아이들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 그 때문에 내가 바르지 못한 길로 간 걸까? 어쨌든 그 선생에게 전화가 왔다니 너무나 반가웠어. 하찮은 나에게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다니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나는 미용실 가서 머리도 자르고 슈퍼 가서 비타 500 세트도 사서 중학교 때 선생이 있는 학교로 찾아갔어. 선생은 수업 들어가느라 없더라. 그냥 교무실에 들어가서 기다렸어. 내가 불쌍하게 생겼는지 수업 없는 선생님들이 나에게 귤이랑 빵을 주더라. 받아 먹었어. 기다리니까 담임 선생이 오더라. 난 선생이 나를 보며 아주 반가워할 줄 알았어. 아니었어. 그 선생은 나를 보고도 커피를 타느라 바빴어. 나는 먼저 말을 걸었어. 저 선생님, 어? 왜? 나는 선생의 반응에 당황했어. 저기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전화하셔서 안부 물으셨죠? 어? 아니, 그런 적 없는데. 너 무슨 일로 왔냐? 요새 잘 지내냐? 난 주저앉을 뻔한 무릎에 겨우 힘을 주면서 선생님과 몇 마디 뻘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어. 점점점점.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냥 한마디의 말이었는데 마음이 좀 아프죠. 다음 글입니다. 이 선생님 글을 쓰고 난 뒤에 글이에요. 아마도 내용은 난 죽고 싶습니다. 2006년 3월 10일 23시 47분. 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제발 아프지만 말어. 응? 아프지만 말어. 저는 그 당시 워낙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러기 상태라서 할머니의 말씀이 심장에 꽉 박혔습니다. 저는 몸이 안 좋습니다. 턱이 이유 없이 아픕니다. 이게 벌써 1년째입니다. 24시간 아픕니다. 마치 이빨을 아주 꽉 다물면 턱이 아픈 느낌 있죠? 그게 저는 24시간 내내 1년째입니다. 치과에 가서도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종합병원을 가도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저는 힘듭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서 컴퓨터나 하는 히키코모리에 불과합니다. 피부도 더럽습니다. 운동도 못합니다. 뱃살도 많습니다. 최근 엄마 아빠의 장사가 안 되시면서 힘들어하십니다. 짜증도 많이 내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더 힘들어집니다. 가뜩이나 이유 없이 턱이 아파서 힘든데 제게는 큰 고통입니다. 저는 정신병도 있습니다. 정신병이라고 해서 약간 막간 사람이 아니라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걸리는 병인 우울증과 불안증, 강박관념입니다. 벌써 9개월째 정신과에 통원치료 받으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정신과에서는 입원하라고 하는데 제게는 돈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원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육체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러기 상태입니다. 힘듭니다.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프지만 말어. 저도 아프기 싫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힘듭니다. 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사망하기 열흘 전의 글로 보입니다. 2006년 3월 12일 새벽 3시 23분.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학교를 자퇴한 뒤로 친구들의 소식이 서서히 끊겼다. 그리고 괜히 어느 날 화가 나서 휴대폰을 박살낸 뒤로 대부분의 친구들과 연락은 끊겼다고 보면 된다. 그래도 우리 집에 전화해주던 놈이 한 명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전화해 주었다. 그리고 밖에 잘 나가지도 않는 나를 불러줘서 영화도 봐주고 재미도 없는 나와 이야기도 해주고 같이 농구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렇게 잘 지냈다. 어느 날 친구놈이 나랑 같이 서점에 가자고 불러냈다. 나는 냉큼 약속 장소로 갔다. 그런데 그날 친구는 안 왔다. 그 친구는 약속을 안 지킬 친구가 아닌데. 며칠 후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날 미안했다고. 미안하니까 언제 한번 영화 보러 가자고 했다. 그리고 세 달째 연락 두절. 그 친구도 나 같은 놈 대해주는 거 귀찮았을 거다. 학교 자퇴하고 공부도 안 하고 집에만 틀어박히고 재미도 없는 놈을 한 달에 한 번씩 영화도 같이 봐주러 가는 거에 넌더리가 났을 거다. 그 친구를 미워하진 않는다. 아니, 미워한다. 그 새끼만큼은 믿었는데, 진정한 친구라고 믿었는데, 소울메이트라고 믿었는데, 개새끼. 나에겐 지금 친구가 한 명도 없다. 근데 이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 같이 뭐 봐주러 가고, 만나주고, 막 이렇게 뭐뭐 해주고 라는 표현이 저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같은 날 쓴 글입니다. 바로 쓴 것 같아요. 3시 23분에 쓴 글인데 이거는 새벽 3시 54분에 쓴 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 난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로 들어오는 밝은 햇빛도 싫다. 나랑 똑같아 진짜 이거. 사람들의 움직임도 싫다. 그들의 움직임은 나를 정지시킬 뿐이다. 어떻게 오늘 밤까지 뭐하고 지내나 걱정만 된다. 시간이 되게 안 간다. 컴퓨터 좀 오래 했다 싶으면 아직 낮 1시밖에 안 됐다. 심심해서 TV를 보면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만 하거나 방송을 안 한다. 그렇게 TV를 끄고 라면을 끓여 먹고 컴퓨터를 킨다. 하고 나니까 저녁이다. 밥을 차려 먹고 과자를 씹어 먹으며 컴퓨터를 킨다. 도중에 드라마 하면 TV 본다. 밤이 되었다. 난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밤이 좋은 이유. 오후 늦게 일어났다. 몇 시간만 지나면 해가 저문다. 곧 밤이 되고 TV에서는 본격적으로 재미있는 프로그램만 한다.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져간다. 그때부터 나는 생기를 되찾는다. 벌써 밤이니 졸리면 언제라도 자면 된다. 오후 10시에 자든 새벽 5시에 자든 똑같은 밤이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간다. 벌써 봄이 되었다. 시간은 그렇게 지나간다. 나는 망해간다. 그래도 밤이 좋다. 그리고 이런 글이 올라와요. 같은 날이에요. 이 글을 쓰고 2분 뒤에 쓴 글입니다. 3시 36분에 잠깐 자살하고 올게요. 라는 글이 올라와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글을 쓰고 2분 뒤에. 근데 이 블로그가 유명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남긴 댓글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자살을 하러 간다는 글을 쓴다는 게 나 좀 도와달라고 붙잡아달라고 소리치는 건데 당시 이 블로그에는 방문자 수가 0명. 지금 이 블로그를 찾아와서 애도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일찍 왔었더라면
나도 조금만 더 일찍 왔었더라면. 우리나라는 항상 죽어서야만 관심받고 애도받는다. 생전에 했던 말들은 죽고 난 후 해야 항상 뒤늦게 발견되는 것 같다. 하늘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그리고 다음 댓글. 자살한다고 했는데 댓을 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없었다. 내가 만약에 죽는다고 글을 올리면 몇 명이나 관심을 가져다 줄까? 아마 나도 아무도 없겠지. 그리고 이 밑에 댓글들이, 이분은 위로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잠깐 자살하고 올게요 라고 쓴 그 시간이 3시 36분이었죠. 그리고 나서 새벽 4시 8분 몇 분 뒤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2006년 3월 12일 새벽 4시 8분 언젠가 자살하러 갔을 때 자살하러 옥상에 올라갔다. 옥상문을 열려고 했더니 자물쇠로 잠겨있더라. 난 그 자물쇠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였다. 조금만 더 하면 자물쇠가 풀릴 것 같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물쇠가 안 풀리길 바랬다.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막상 실천하려니 무릎이 덜덜 떨리더라. 안 풀리길 바랬다. 그때 옥상으로 누군가의 발자국이 들렸다. 난 두려웠다. 누가 왔나? 몰래 보려고 했는데 엄마였다. 엄마는 너 거기서 뭐하냐? 고 물었다.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눈치를 챘다. 밥 먹으러 내려오라고 하였다. 밥 먹으러 집으로 내려갔다. 엄마가 해준 칼국수를 먹었다. 그래도 아직도 자살 생각은 못 떨쳤다. 하지만 어떻게 엄마가 내가 옥상으로 올라간 것을 알고 따라온 것일까? 2006년 3월 12일 새벽 4시 25분. 이것도 같은 날에 쓴 거예요. 몇 분 뒤에. 김형곤이 죽었다. 형곤 씨가 죽었다. 개그맨 김형곤 씨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김형곤 씨를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어쨌든 웃으면 세상이 달라지고 웃으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형곤 씨가 갔다. 살 빼려고 모든 걸 다시 시작하려고 열심히 운동하던 형곤 씨가 운동으로 인해 몸이 약해져 죽었다. 역시 세상은 발버둥 쳐봤자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하하, 머리에 총 쏘고 자야지. 그리고 한 시간 정도 뒤에 쓴 글입니다. 3월 12일 새벽 5시 44분. 내가 좋아하는 가사들. 제대로 살고 싶어, 제대로 살고 싶어, 제대로 살고 싶어. 비에 태양을 피하는 방법. 생긴 대로 사는 거지, 사는 거지. 닥터 슬럼프의 OST. 날 사랑해줘요. 버즈의 겁쟁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곁에 있잖아. 줄라이 모닝 걱정하지 마. 새빨간 색의 피는 누구나 흘리니까 죽을 때는 빌린 내 몸 흙이 될 테니까. 드렁큰 타이거 소외된 모두 왼발을 한보 앞으로. 사랑한다 말하면 이별이 올까봐. 이정 한숨만. I'm a creep. I'm a widow. 라디오 헤드 creep. 내가 그동안 노래 들으면서 좋아하는 가사만 적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 다들 한결같이 우울한 가사잖아. 난 우울한가? 이거는 그가 죽기 전 며칠 전에 쓴 글입니다. 2006년 3월 18일 날. 그가 죽은 날은 3월 22일입니다.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네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고 마지막까지 남아주던 놈이었는데 작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연락을 안 하던 놈이 오늘 연락해줬어요. 그런데 그놈은 여전히 절 약간 무시하는 태도더군요. 자기가 날 책임져줘야지 내가 외출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내가 나에게 전화해줘야 제가 안 서러워한다고 말하더군요. 약간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온 전화가 좋네요. 하고 싶은 말, 다른 사람들에게 못하는 말, 그 친구에게 실컷 다 했어요. 그 친구가 내일 같이 놀자고 하는데 하필 그 친구가 같이 놀자고 하는 사람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학교 다닐 때 반장놈이네요. 그 반장놈 때문에 전 안 나가렵니다. 안 나가렵니다. 그 친구에겐 내 바쁜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간다고 말했어요.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기분은 한결 낫군요. 이거는 죽기 이틀 전에 그가 쓴 글입니다. 2006년 3월 20일 아침 7시 10분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날 좀 사랑해 주세요. 사랑 안 해도 돼요. 그냥 제게 새 세상을 보여주세요. 나의 이 지루한 일상에 소나기처럼 오셔도 돼요. 소나기처럼 오셔서 소나기가 더러움을 씻어내듯 저의 더러운 일상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제게 하늘빛 맑은 세상을 보여주세요. 안드로메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에 있는 외계인님 제발 나타나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도 이분이 죽고 나서 이 블로그가 유명해지면서 쓴 댓글이 있는데 이 댓글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소나기 말고 우산이 되어드릴게요. 이 블로그에 있는 대부분의 글을 봤는데 이 글이 정말 제일 슬프네요. 글들을 읽으면서 당신의 마음을 공감하게 돼서일까요? 그날이 다가올 때마다 하루하루 글들이 너무 슬퍼져. 올 겨울이 너무나도 추워서 앞서 봄을 찾으려 몸부림을 치다 제풀에 지쳐 결국 스스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다 우연처럼 당신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이란 소나기가 내게 내렸습니다. 비가 그치고 어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머지않아 제 세상에도 맑게 하늘이 갤 것이라고 다시 믿어보렵니다. 그곳에선 부디 평안히 잘 지내시길. 근데 끝에는 결국 소나기는 오지 않았네 라고 2022년도에 누가 올렸는데 너무 슬프네요. 근데 누가 이 글을 읽고 안 좋은 생각을 하셨다가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런 결심하는 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날 쓴 글입니다. 새벽 7시 11분 바로 몇 분 뒤에 쓴 글이죠. 우리 아파트 여고생의 죽음. 내가 7살 때인가 우리 아파트에서 여고생이 자살한 거야. 높은 곳에서 떨어져 추락사인 것 같은데 주변에 그다지 큰 피는 안 났어. 잔디밭에 떨어져서 그런가? 어쨌든 피도 안 났어. 경찰들 119들 와서 조사하는데 아파트 사람 다 몰려 나왔는데 그 여고생이 피도 안 흘리고 너무 편하게 죽은 것처럼 보여서인지 어느 누구도 슬퍼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어. 시체를 앞에 두고 흥미거리가 생긴 듯 구경하고 있었지. 그리고 그가 자살한 당일날 쓴 글입니다. 2006년 3월 22일 오후 2시 8분에 쓴 글입니다. 반드시 종교 관련 동아리 들자. 종교 관련 동아리 아무거나 들자. 종교 안 믿어도 무조건 들자. 걔네들 사람 잘 대해준다더라. 그리고 댓글이 77개가 달렸죠. 그 댓글에 뭐라고 써있었냐. 지치면 평소에 관심이라고는 1도 없던 종교에 미친 듯이 의지한다고 한다. 삼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언젠가는 고인의 곁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디로 가셨나요? 계신 곳이 매우 궁금한데 가는 법 좀 알고 싶네요. 막 이런 글들이 많이 있었고 대부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글이 있었어요. 방문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때 알았다면 말벗을 하고 친구가 되어주었을 텐데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빨리 이 블로그에 들어와 볼 걸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사망한 당일날 올린 글이에요. 이것도 2시 8분에 올린 글입니다. 같은 날. 이게 마지막 글이에요. 그가 올린 블로그의 마지막 글. 인성검사. 인성검사를 했는데 답변들이 다섯 가지야. 아주 그렇다, 꽤 그렇다, 보통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질문에 대해 답을 체크할 때마다 내가 정신병자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도중에 포기. 이게 그의 마지막 블로그의 글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스스로 끊죠. 여기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이틀 전에 16주기 졌군요. 그것은 괜찮으신가요? 훗날 나중에 꼭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거기서도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도에 달린 글이에요. 이날 오후에 자살을 선택했군요. 이렇게 글만 봐서는 당일에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참 순간순간이 안타깝습니다. 생전에는 아마 블로그 이웃이 영명이었을 건데 세상을 떠나고 나오니까 떠나고 나니까 이웃이 2,000명을 훌쩍 넘네요. 한편으로는 씁쓸하네요.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니 죽음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드러내니까 그제서야 언제 이 사람을 항상 응원했다는 듯이 이웃 추가를 우르르 하는 모습.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생은 부디 행복하세요. 밑에 이런 그 댓글이 들려요. 미안한 거죠. 알아주지 못해서. 라는 댓글이 들립니다. 그리고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네이버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편히 쉬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막 이렇게 글이 써 있었는데 실제로 그와 연락했다는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살아생전 이 질문자의 친구였던 분이 남긴 댓글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땡땡아, 친하진 않았지만 나도 나이 먹어가니까 너의 선택이 이해가 된다. 너가 간 연도에 하루히 데스노트 N이 나왔던 때니까. 이젠 고전이 된 너무 옛날이구나. 괜히 친해지려고 다가갔으면 살았을까? 씁쓸하다. 라는 글이 담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나와요. 혹시 이분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너무 글도 잘 쓰시는 분이라 안 믿겨서요. 답글에 2008년 1월 29일에 이 블로그 주인 형이 쓰신 글이 나와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이 블로그를 쓴 이 질문자의 친형이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글 내용이 굉장히 좀 길어요. 그래서 그 형이 남긴, 친형이 남긴 댓글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나키나한 헤븐스 도어라고 글을 쓰셨어요. 2008년 1월 29일 새벽 2시 40분에 남기신 글입니다. 2006년 3월 22일 미스터 블로그 천국으로 가다.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근데 씨발 내 동생이 블로그를 하고 있을 줄이야. 난 어제 새벽에 알았다. 무려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솔직히 생각도 안 해봤다. 그냥 문득, 그냥 정말 갑자기 생각나서 쳐본 동생 아이디. 아, 아이디도 졸라 생각 안 나더라. 겨우 생각해냈더니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더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알고 있었는데 2년이란 세월이 다 잊게 해버리더라. 저 또 별거 아니었는데 스쳐갔던 여자 이름, 얼굴 이딴 것도 아직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저같이 자주 보던 동생 아이디 하나가 생각이 안 났다. 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쓰레기는 다 버리고 필요한 건 꼭 남기게. 아무튼 이놈 갔다 결국. 그리고 난 어제 그의 블로그에서 그의 글들을 볼 수 있었다. 가히 충격. 태어나서 쭉 한 집에 살면서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미스터 블로그의 속마음이 블로그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더라. 전혀 몰랐다. 상상도 못했다. 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미스터 블로그 이는 완전 천재였는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중3 때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도 그때도 전교 등수더라. 집에서 책도 읽지 않았는데 와. 아무튼 고등학교 입학 때 되니까 갑자기 학교를 안 가겠단다. 배치고사 보는 날에 현관에서 안 간다고 지랄지랄을 하길래 내가 존나 팬 기억이 있다. 대체 왜 그러는지 그때는 몰랐다. 강제로 3일 학교를 보내니까 4교시도 안 돼서 짐 싸가지고 집에 턱하니 와있더라. 와 미치겠대. 씨발 새끼야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그 뒤부터 집 밖에도 잘 안 나가고 생활 패턴이 엉망인데다가 알 수가 없었다. 뭔가 씌인 것 같은. 그래서 정신병원도 가봤다. 개같은 의사 새끼. 내가 가본 적은 없지만 들은 바로는 성의가 존나 없었던 것 같다. 아까 그 이 질문자가 거기에도 썼죠. 그냥 돈만 바라는 의사인 것 같다고. 요즘 의사 새끼들이 다 그렇지 뭐. 돈 벌레 새끼들. 가운만 입었지 돈 쳐 빼는 건 특급 강도. 아무튼 그런 생활이 1년이 되어갔다. 난 학교 다니고 마침 고3이라 집에도 잘 안 있고 그렇다고 뭐 공부한 건 아니고 친구놈들하고 놀거나 여자친구랑 놀거나 이랬지. 제대로 신경 써준 기억이 거의 없다. 이런 개같은 호적상으로만 형이란 나같은 개새끼. 그딴 식으로 고3을 보내니 고스란히 대학을 주르륵 다 떨어지지. 솔직히 공부 욕심이 없어서 별 엿같은 학교 넣어도 그것도 떨어지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재수. 엄마의 설득에 의한 내 애인을 설득시키는 반 강제 설득으로 인해 결정하게 된 기숙사 학원. 그러니까 다 기숙사원에 들어가라라고 이분을 막 이렇게 압박한 것 같아요. 옌병 내가 가면 안 됐다. 난 그놈 옆에 있어야 했다. 잘해준 거 없고 똑같은 형이라고 해도 지금 돌아보면 내가 그놈과 제일 많이 얘기한 사람이다. 미스터 블로그 이놈 은근히 내가 필요했던 것 같았는데 어제 블로그 읽다 울다 죽을 뻔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형이 있어 고맙다 1, 제가 읽어드린 건 형이 있어 고맙다 2였어요 옆에 있는 거 댓글들이고요. 형이 있어서 좋다. 형이 있어서 좋다. 고맙다. 아무튼 별 얘긴 없었더라도 미치겠더라 슬퍼서. 그놈이 날 어찌 생각하는지 알지 못했고 좋은 기억은 아니었을 거란 나의 추측. 보기 좋게 빗나갔네. 아우 근데 마지막 줄에 근데 형이 지금 내 곁에 없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글이죠. 이런 시발 기숙학원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 내 판단이 맞았다. 내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까? 아무튼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우리 엄마 괜찮은 사람인데 나 기숙사 보낸 거 하나 때문에 완전 밉다. 어쨌거나 내가 그 망할 놈의 기숙사에 단 한 달 가까이 돼가던 어느 날 벌어진 엄청난 일. 멍하더라 전화 받고. 기숙사에서 택시 타고 나와서 장례식장으로 가는데
진짜 있더라. 미스터 글로브의 사진. 그 영정 사진을 말하는 거겠죠. 보고서야 믿었다. 왜 하필 사진은 중학교 교복이 왜 하필 사진은 중학교 교복 입은 사진이냐. 존나게 싫어하던 중학교 생활이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2006년 3월 22일 그 새끼 갔다. 그놈 친구 별로 없는 거 나도 다 아는데 밤에 뭐 그리 친구랍시고 개떼같이 들어오는지 한 50명 순진한 우리 부모님 이렇게 친구가 많았는데 왜 갔니? 족가 내 눈엔 다 개새끼들이야. 단지 같은 반이었던가 씨발 그냥 누가 가니까 따라온 거라든가 같이 놀다가 누가 가자 하니까 따라온 뭐 그딴 식으로밖에 안 보이더라. 고인의 명복을 빌러 와주긴 옌병. 고등학교를 안 다녔으니 중학교 때 애들인데 좋은 기억이 없던 중학교 생활. 그 개새끼들 중 어떤 새끼는 한 번쯤 시비를 걸고 씹고 다녔을 것이며 어떤 새끼는 미스터 블로그가 천재니까 숙제 같은 거 좀 도움받게 빌붙다 필요 없으면 버렸을 개새였을 것이며 그것도 아닌 어중간한 새끼들은 미스터 블로그 학교 생활에서 그가 힘들었을 때 도와주지도 않고 딴 새끼들과 동조하거나 방관했던 그런 개딱지 같은 새끼들이었을 것이다. 물론 친구도 있었겠지. 아무튼 그렇게 50명 열받대 어지간히 취해 있던 나 소주병으로 다 까고 싶었다. 그런데 웃으면서 어서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가식. 고인에 대한 예의 차원이었던가. 지금 생각하면 돌아간다면 그놈들도 다음날 장례식 치르게 한다. 우리 가족 미스터 블로그가 학교 안 간다고 한 후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다. 개뿔의 종교 이런 건 없었다. 당초에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했다. 어쨌든 동생 도와주는 겸 치고 같이 다니라는 주변의 말. 어쨌든 같이 교리를 받았다. 교리, 점점, 하느님의 말씀, 진리, 사랑, 행복.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진짜 다 좋대. 그런 세상만 온다면야 뭘 더 바랄까. 아무튼 신선했어. 뭐 종교 하나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약 9개월간 받은 교리. 미스터 블로그, 이놈 검정고시 학원, 기타 학원, 헬스 등등 학교 안 가는 대신 보낸 다른 데는 며칠도 안 가더니 성당은 매주 꼬박꼬박 가더라. 이 새끼 뭘 기대했던 거야? 성경에 있는 천국? 하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더라. 설마 그거 듣고 그런 거냐 미스터 블로그? 난 널 알아. 그런 거에 안달 하고 빠지지 말고 그런 놈이 아니랄걸. 근데 알 것 같아 어느 정도는. 죽기 직전에 그나마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도 있을 거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듯한 심정이었을. 근데 장례식에 성당 사람들이 와서 노래 불러주고 해줬는데 신부가 안 오대? 알고 보니 자살한 사람 장례식은 안 간다며 명복은 안 빌어준다며. 와, 뭐 이런 족같은. 믿었잖아. 하느님 믿었고 교리도 받고 세례명도 받았잖아. 그럼 다 똑같은 자식 아니냐고. 시발 얼마나 힘들었으면 미스터 블로그 같은 놈이 신에 의지했고 그랬어도 그 지경이 됐냐고. 그냥 좀 안타깝게 여겨서라도 신부라는 놈 와줘서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냐? 그래도 진작에 미스터 블로그 사정을 듣고 안타까워 해주던 보좌 신부님, 수녀님 몇 분 와서 좋은 길 가라고 해주더라. 어찌나 고맙던지. 주임 신부랑 그 새끼 진작에 알아봤다. 그 양아치 같은 새끼가. 집에 돈이 많아 헌금을 많이 내는 새끼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아름다운 미소를 날려주던. 주님만 알고 잘돼도 주님 탓, 못돼도 주님 탓. 하지만 가진 건 많지 않아 헌금이 넉넉지 못했던 분에게 표했던 약간의 무시. 이 개새끼야. 아, 새벽이라 그런가 말이 주저리 많아진다. 그리고 너무 열받는다. 내 자신에게. 이 블로그를 다녀갔던 수많은 사람들.
나보다 모두 나은 사람들이고 괜히 고맙다. 적어도 미스터 블로그 평생 동안 같이 살던 형이란 놈도 몰랐던 그놈의 생각, 진정한 가치, 그놈의 마음을 이 블로그를 다녀갔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아주었으니까, 그리고 적어도 절반 이상은 공감을 해주었을 테니까 고맙다. 라는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형이 블로그에 남긴 글이 진짜 빡치는 게 자살했다고 신부님이 오지 않았다는, 원래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저번에도 제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그 자살하면 정말 성경에 나오듯이, 성경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어. 그랬는데 이제 뭐 교회를 다니시거나 뭐 크리스천이나 카톨릭이신 분들이 자살하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막 따진 적도 있거든요. 평생 봉사만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자살하면 천국 못 가는 거야? 왜? 그럼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누굴 위해 희생하신 거야? 사람을 위해 왜 돌아가신 거야? 막 따지면서 막 싸웠다기보다는 그냥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제가 그래서 그 며칠 전에 문비님 얘기할 때도 이렇게 죽기 전에 열심히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사랑을 준 사람도 자살을 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거야? 막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댓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이제 이 글쓴이가, 이 질문자가 무슨 기대했던 건지, 뭐 할수도 다니다 말고 학교도 안 나갔지만 성당에는 매주 꼬박꼬박 나갔다는 글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절실했을지, 신이 정말 있다면, 그래서 거기다가도 뭐 안드로메다 뭐 어디 뭐 신님 계시면 제발 나타나 주세요 막 그런 글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이분, 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했을지 그 심정이 느껴져요. 그리고 2018년 1월 31일에 이 형이 쓴 겁니다. 그냥 미스터 블로거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려요. 이 글은, 이 블로그는 그냥 미스터 블로거가 운영했던 그대로 두겠습니다. 저도 읽다 보니 좋은 글도 있고 솔직한 부분들이 많아서, 읽다 보면 미스터 블로그 이놈 또라이 아니야? 이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놈 엄청 똑똑해서 지금 생각하면, 아, 학교 전교 1등 계속 한 것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는 담임이 잘못한 거 있으면 자기가 혼을 내더군요. 중3 때 이미 대학생들하고 말을 해도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대학생들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만들 정도로 논리 정연하고, 글은 또 어렸을 때부터 워낙 잘 써서 아무튼 엄청 똑똑한 놈. 그런 놈이 운영했던 블로그이니까 이것저것 많이 보세요 라고 2008년 1월 31일 날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 분이 또 올렸던 글이 있어요. 뭐 담배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글이 있었어. 그래서 이와 관련해 이제 몇 개의 글들을 썼는데, 어쨌든 2008년 2월 1일을 끝으로 이마저도 끊겼고 이 블로그는 이제 십몇 년 넘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 블로그에는 추모 댓글이 계속 꾸준히 달리고 있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2022년도에도 댓글이 달린 것도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형이 업로드한 담배 예찬이란 글이 있어요. 그 글이 마지막 글이거든요. 근데 이 글에는 댓글이 2,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른 댓글들도 뭐 수백, 수십 막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렸고요. 시간이 흐른 후에 뭐 그의 지인들이 남은 뭐 안타까움, 후회, 미안해 이런 댓글들도, 답변들도 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질문자의 형이나 뭐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2005년도 고등학교 입학하지 얼마 안 돼서 자퇴한 후에 집안에서 이렇게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면서 혼자인 시간이 길었고, 친구들도 연락이 서서히 안 됐고, 그리고 오직 한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마저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이 외로, 극심한 외로움, 나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 너무 고독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극심한 외로움에 빠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뭔가 대인기피증도 아마 약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중학교 시절을, 나의 학창 시절을 굉장히 막 비탄하고 막 저주하고, 그래서 막 인신공격이라는 말을 이 사람이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한테 이런 왕따나 이 왕따를 좀 당했던 것 같아요.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는 학교가 아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너 왜 공부하는 새끼 이러면서 놀림당하고 막 괴롭히고 막 우등생이고 약간 완만해 보이면 막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맨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낮과 밤도 바뀌고 뭐 사람이랑 어울리고 싶은데 친구는 없고 그런데 이제 그 가끔씩 전화 온다는 친구 있잖아. 그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뭐 노래방 것도 가고 뭐 청계천에 놀러 갔단 글도 있어요. 근데 연락 두절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하루에 진짜 몇 개씩 몇 분 간격으로 쓴 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울감을 말할 사람이 없으니 그거를 계속 쓴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영명이었던 거죠. 아무도 그의 글을 읽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것을 보면서 아마 더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부모님은 장사하시는데 그것까지 안 되니까 막 짜증을 내시고 그리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했고 막 뚱뚱하고 여드름도 나고 막 하는 건 아무도 없는 정말 이 멍청한 난데 막 부모님이 짜증을 내시고 그리고 내가 죽으려고 갔는데 엄마가 또 그 모습을 봤고 그나마 성당에는 형이랑 같이 갔는데 이제 형도 재수 준비를 해서 기숙사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자기가 유일하게 기댔던 형마저 자기 곁에 없어지자 이제 그는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형한테 너무 고맙다라고 쓴 거고 그 형이 나중에 글을 읽었을 때 정말 울다가 죽을 뻔했다라고 할 만큼 그런 거죠. 그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 동생에 관련돼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저의 가족에 대해서 나는 내 가족을 얼마나 알까? 나는 내 동생을 얼마나 알까? 또 그들은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유학 생활이 오래 길었기 때문에 동생이나 엄마와 아빠와 그렇게 긴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는데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그들이 혼자 힘들어하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형의 마음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블로그를 보시면 궁금하시면 제가 블로그 이 영상의 댓글에 블로그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는 글들이나 아니면 여러 글들 한번 읽어보시던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제가 진짜 이 드라마를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네 멋대로 해라라는 드라마거든요. 그 양동근님이랑 이나영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건데 이 드라마를 이 글쓴이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존댓말을 하는 연인이 되고 싶었고 하지만 내 외모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할 거라는 글을 쓴다거나 자신을 약간 비하하는 글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약간 그리고 나는 이제 로맨스와 무관한 사람,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 막 라디오헤드의 크리피, 막 그런 뭐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 뭐 날 사랑해줘요, 막 버즈 이런 날 좀 사랑해줘요, 뭐 소나기처럼 와주세요. 그 글이 진짜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가 이제 남긴 글이잖아요. 결국 자신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한두 명씩 떠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나의 혐오에 점점 빠지고 아까 전에도 누가 말씀하셨듯이 우울증은 내가 우울증인지 모르게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에 삶에 이제 형까지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자살을 결심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완전 자살 그 책을 보게 됐고 쿠비츠리라는 그 역을 보게 됐고 이제 안 아프게 죽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쿠비츠의 그런 글이 있기는 해요. 그 제일 간단하다. 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누구나 할 수 있는 막 이런 글이 써 있어. 그 책에 제가 그걸 잠깐 봤거든요. 그 일본어 그 책을 잠깐 봤는데 쿠비츠가 가장 뭐 쉽게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다 막 이런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검색해서 이렇게 했던 거야. 뭐 단계 1단계 뭐 고통 1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지식인의
이제 물어봤고 이제 그 답변을 보고 그대로 행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인성검사도 이게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 블로그의 마지막으로 적은 글인데 인성검사를 하다가 내가 정신병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포기했다는 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정신병자라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럼 내가 정신병자면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을까? 내가 감히 예상해 보건대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나 같은 정신병자는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안 좋은 선택을 한 건 아닌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것도 이 글을 썼어요. 2006년 1월 31일에 쓴 글인데요. 아, 나에게 희망을 줘. 아침 11시 17분에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죽기 한 두 달 전, 두 달도 되기 전, 한 달 반 전부터 이제 이렇게 쓴 글인데, 그는 나 좀 도와줘라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 그런 의미로 구조 신호를 보낸 거였지만, 당시에 댓글이나 조회수는 0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 댓글이 없었으면 몇몇 글에는 자기가 방문자인 척 댓글을 단 글도 있었대요. 자, 여러분 이분 아시나요? 이분은 셀러리맨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나라에 IMF가 올 줄 몰랐죠. 그리고 1999년 12월 30일 이때 직장을 그만두셨대요. 퇴직을 하신 거죠. 2000년 1월 1일 딱 백수가 되신 거라고 백수가 됐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 워낙 IMF가 이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서 취직이 안 되셨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뭐 할 거야? 어쩔 거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사업해야겠다. 막 사업할 거야. 라는 말이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뭔가 사업을 해볼 거야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 무슨 사업이야. 늦었어. 너 돈 있어? 뭐 있어? 막 이렇게 말을 했대요. 돈이 없다 그래요. 그쪽 분야에 너 전문가도 아니잖아.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해요. 다 핑계예요. 나 45살에 시작했거든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당시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 혼자 다 독학했어요. 절실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자산만 8조 가까이 되는 대한민국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입니다. 자, 이분이 사업을 시작한 게 45살, 저보다도 많은 나이예요. 마흔이 넘어서 백수가 되시고 IMF가 터졌고 취직이 안 되셨는데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자산이 몇 조가 되는 그런 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의 강의를 이제 듣고 나서 그래, 나도 늦지 않았어. 나 아직 하고 싶은 거 나 아직 많아.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을 해요. 20대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30대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대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40대에 하면 됩니다. 40대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50대에 하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분입니다. 자, 그녀의 이름은 그랜마 모지스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요, 여러분, 화가였어요. 언제 시작했냐? 그녀의 나이 80대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다작을 남긴 화가 중 한 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늦은 건 절대 없습니다. Never too late. 인생의 모든 단계는 당신의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80대에 화가를 시작하셔서 다작을 남긴 화가 중 한 분이시래요. 그리고 이분 아시죠? 제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말씀드렸던 이분. 이분의 이름은
카르멘 델로 레피스라고도 불리시고요. 카르멘 델로 피체라고도 불리세요. 그녀가 지금 몇 살이시냐? 92세? 2세인가? 31년생이세요. 그녀는 1931년 6월 3일생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최고령 모델입니다. 그녀는 사실 10대 초반에 모델이 된 후에 가정적으로 실질적인 가장이었대요. 굉장히 좀 가난한 집에서 이제 태어난 거죠. 근데 가게를 지탱할 만한 수입을 얻지 못해서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다닐 정도였다고 해요. 심지어 먹는 것마저 부족해서 몸이 너무 말라서 디자이너들이 옷을 입히면 샘플 옷에다가 옷핀을 달아줄 정도로 그 정도로 말랐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녀가 1958년 결혼 후에 은퇴를 합니다. 그러다가 20년이 지난 1978년 이혼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패션계로 복귀합니다. 그녀는 178cm에 기에 40kg대의 몸무게로 평생을 44 사이즈를 유지하셨다고 합니다. 무대와 화보를 장악하는 포스 면에서는 진짜 젊은 모델들을 압도해요. 제가 지금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이시나요? 90대로 보이시나요? 이게 물론 몇살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도 93세? 90, 한국 나이로 92세신가? 지금 그 나이에도 현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좋은 말을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분을 잘 모르지만 NCT에 런쥔이라는 분이 계시던데 제가 인스타 글을 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말을 해요. 운동을 할때 동작을 정확히 하면 보기에는 간단해도 몸이 굉장히 아파요. 근데 동작을 틀리게 하면 몸이 아프지 않고요. 세상살이도 이와 같아요. 인생이 정말 힘들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당신이 잘 살고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꿈을 가진 건 아니에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꿈이 뭔지 모르겠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세요. 그래서 어제와 비교해서 오늘 내가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만으로도 전날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더 나은 사람이 된 거라면 그걸로 된거 아닐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never too late. 늦은 건 절대 없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 1393,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 그냥 그래요. 이거는 분명히 노란 딱지일 거고, 어떻게 보면 빨간 딱지가 달릴 수도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굳이 쓸데없이 이 모든 글들을 다 가져왔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자살을 시도해 본 적도 있고, 자해를 해본 적도 있고, 우울증을 겪어 본 적도 있고, 건강장애를 겪어 본 적도 있고, 특히나 요즘 많이 조금, 힘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냥 단순하게 괴담 몇 가지만 준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분의 글을 접하고 이분의 블로그를 들어가서 이분의 글을 읽었을 때나 말고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구나. 나 말고도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라면서 여러분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 늦은 나이에 시작하신 분들,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내 미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지금 내가 미운 오리 새끼지만 백조가 될 수도 있고. 늘 하는 말이지만 그 일본 CF 있잖아요. 내가 엄청 사람들의 구박을, 언니들의 구박을 받았지만 왕자님을 만나게 될줄 몰랐고. 뭐 그런. 만약에 거기에서 내가 신원,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었습니다라고 딱 책을 덮었으면, 그냥 백설공주는 그대로 죽고 마는 건데, 내가 만약에 책을 계속 읽었으면, 와, 백설공주가 왕자님의 키스를 받고 왕자님이랑 해피엔딩으로 사네? 일곱 난장이랑도 되게 행복하네? 라고 이렇게 읽었을 텐데, 꼭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제가 늘 생각하는 말이 있는데, 좌우명이라기보다는 늘 이제 저 스스로에게 말하는 게몇 가지 있어요. 닥치면 하게 돼 있다. 된다, 된다, 된다. 그리고 살다 보면 사라진다. 라는 말, 이거를 꼭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무 옛날에 막 죽고 싶었고, 막 사람들 때문에, 혹은 내일 때문에, 아니면 아무 이유 없는 우울증 때문에, 막 죽으려고도 해봤고, 해봤는데, 그때 안 죽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분명 들 때가 와요.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지금 굉장히 우울하고, 가끔씩 요즘에 나쁜 생각도 들지만, 하지만 1년 뒤에 보면, 아, 나 그때 안 죽길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를 계속 위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이 괴롭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생각을 생각하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어차피 내가 숨이 붙어 있고, 내가 어차피 내일 하루를, 내일 모레를, 오늘을 또 살아내야 한다면, 이왕 살아내는 거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저는 요즘 매일 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살 거라면, 여러분. 어차피 내가 죽을 용기가 없다면.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봐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쵸?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스스로에게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주변 누구에게나 상담을 하시거나 답답하거나 죽을 것 같을 때, 저, 뭐 남한테 의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너무 죽을 것 같으면 이런 데 전화를, 상담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좀 털어놔 보세요. 그러면, 아니면 좀 울어도 보시고, 펑펑 울어도 보시고, 그러면 좀 개운해. 진답니다. 어쨌든 저의 이 기나긴 이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제 당분간 시작되지 않은 공포 콘텐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때마침 또 하필 네이버 괴담을 제가 이거를 제일 처음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그래도 막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공감하셨고 나도 지금 저런데 나도 죽을 것 같은데 나도 힘든데 그래 살아보자 견뎌내 보자 다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신다면 진짜로 내가 말하는데 그때 안 죽길 잘했다 근데 죽었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 오래오래 같이 좋은 시간 보내요. 아시겠죠? 저도 버틸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버티셨고, 오늘도 잘 견뎌내셨고, 그리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이 영상을 보는 자기야, 자기는 오늘도 진짜 열심히 살았어. 그러니까 나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좀 편안하게 생각하자. 우리 목숨은 중요하잖아.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치? 그러니까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그럼 여기서 K짱의 위험한 초대는 마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